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컨퍼런스 주제인 독서 동아리와 지역 공동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을 토대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토론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토론은요, 전체 토론을 1부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기조 강연하신 분들, 사례 발표하신 분들과 함께 합니다. 우선 토론자 여러분들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토론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독서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독서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자, 저기 끝에 앉으신 이병성 대표님부터 예, 한 분씩 차례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뭐좀 개인적인 감상을 나누거나 하는 고전 문학 혹은 인문학 모임보다는 좀 사회적인 의미가 강한 모임들을 해왔기 때문에 교육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달라져야 할지 혹은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모임이었고요. 지금 하는 모임도 뭐그 저희 재민천 마을에 있는 창업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매개가 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성장에 그런 뭐 자양분이나 그런 것들이 되지만 당연히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의미와 방향 그리고 고민을 그리고 좀 갈증이나 니즈들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독서라는 단어가 되게 자연스러웠고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네. 마치 친정에 온것 같은 처음에 여기 단체의 행사에 왔는데 그런 좀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심 선생님. 아, 네. 저는 사회적 독서, 사회적 뭐 재산, 사회적 자본 이런 말들을 사실 좋아합니다. 모두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회적 독서는 이제 삶의 향기 또는 삶의 향연이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 모두 잔치를 열었을 때올수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기꺼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찾아가서 함께 데리고 와서 우리 향연을 나눌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욱 팀장님. 그 독서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과 정보를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 독서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기조 강연과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좀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희 관장님.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독서 동아리 몇 개를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독서란 그렇게 독서 동아리를 하면서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실천하자고 했을 때 이미 사전에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실천에 다가서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이 사회적 독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해자 관장님. 네, 저는 개인적 독서하고 사회적 독서가 뭐 이렇게 대치돼서 이야기되는 거라기보다 개인적 독서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도 사회적 인 역할이라고 보고요. 개인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 또 이렇게 모여서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전 국민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독서 환경인 것 같아요. 같이 예, 계속 이어서 이런 의제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함께 같이 밀고 나가 보면 좋은 세상이 올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저희가 읽는 모든 것에는 다 사회성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속에 있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같이 우리가 읽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과정 자체가 약간 사회적 독서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읽어내려면 그냥 혼자 읽어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진 않는 것 같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읽으면서 그 텍스트에 있는 의미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공유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그 텍스트대로 한번 또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사회적 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사회적 독서의 정의만 물었을 뿐인데, 예,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오해자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독서 동아리와 지역 공동체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을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낳을 것이란 전제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과연 그러한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독서 동아리와 지역 공동체를 연결한다면 어떤 역할을,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우리 전주 이욱 팀장님이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시작을 작은 도서관을 시작할 때 책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책 모임을 사실은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가까이 없었어요. 네, 너무 멀리 가야 돼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찾았었고, 또 조금 먼 곳이어도 좀 가보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독서 동아리를 할 수 있는 실이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도서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비워줘야 된다. 이런 이제 좀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이 가까이 있어도, 혹은 그 공간이 있어서 동아리를 받을 수 있더라도 이 사회적인 요구에 감당을 못하는 형태의 규모인 거죠. 그래서 그 야간에 또 하기도 어렵고, 주말에 여러 행사를 하느라고 공간을 내어주기 어려운 조건들, 이런 그게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것이 먼저 첫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렇게 독서 동아리를 하는 그 자치단체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책을 읽을 공간 마련이 굉장히 커요. 작은 도서관들도 연결시키고 카페도 연결시키고, 카페의 차값을 지원하면서라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큰데, 저는 이제 좀 선언적으로 이렇게 막 앞으로 좀 밀고 나가는 입장에서, 어느 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도서관으로 다 오세요. 100개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독서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 100개 있으니 우리 지역 광역에 다 여기 와서 책 모임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오세요. 이것하고는 너무 극과 극에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또 책을 읽는 공간이니까 책을 읽는 시민의 그 욕구를 먼저 중심에 두는 그런 도서관 정책 내지는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공간에 대한, 네, 책을 읽는 시민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책 읽는 시민을 먼저 모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짜투리로 이렇게 다른 걸 해야 한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승우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서가 공동체를 강화하기도 하고 와해시킬 수도 있다는 말을 아까 하셨죠. 동의한다고 하십니다. 네, 독서의 범위가 너무 넓고 지식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면도 있죠. 그런데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반드시 뒤따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독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다양한 형태의 독서 동아리를 이끄는 리더들을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아, 예,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 온라인으로 령이라는 분이 불편한 주제를 독서 동아리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리더로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같이 해주셨어요. 어렵네요. 네. 사실 이 질문도 아까 전주 씨 보니까 매뉴얼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막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뭐 독서 동아리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동아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또 한 주제의 독서 동아리가 뭐 만들어지는 방식도 저는 되게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 랑가나탄이라는 사람이 도서관 오업책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모든 책에는 그 책에 어울리는 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울리는 독자가 어떻게 등장할 거냐.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묵독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그 강독을 좋아했고 그것도 누군가는 뭐 나는 그래도 혼자 읽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결국 그 책에 맞는 되게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책을 읽어가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임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아까 저는 그 공주 선생님 말씀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평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내가 먼저 동아리를 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먼저 와 있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어떻게 환대해 줄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 들어오더라도 사실은 모든 모임을 보면 먼저 만난 사람들의 관계가 끈끈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럼 결국 뒤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속에서도 어떤 뭐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는 남성 이런 식의 사회적인 어떤 이런 위계구조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저는 그 동아리가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책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관계는 너무 좋아서 나온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평적인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수평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저는 아까 질문하셨던 불편한 주제도 저는 사실 우리가 너무 먼저 경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누구한테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저는 불편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공감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누군가 자꾸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같은 구성원이고 저 사람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건 우리도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저는 동아리가 더 잘 되는 것들을 봐서 네네. 오히려 그래서 뭐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수평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오정심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독서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계층들과 같이 책을 읽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신데요. 혹시 이렇게 실천적 독서를 할 때 지자체나 기관에서 도움을 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네. 독서 동아리와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그러면 그때 시민이 독서 동아리가 어떤 걸 할 때 관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아까 불편한 주제를 리더도 기꺼이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발표하면서 관에서 지원을 받은 건 작년에 독서 동아리 선정돼서 80만 원을 받은 게 전부거든요. 10여 년 저희가 독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는 한 15년 됐어요. 사실은 근데 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전주시 사례를 보면서 책해야 된 지역도 있구나. 근데 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러지 않지? 왜냐하면 저희가요 사실은 독서는 글쓰기가 당연히 쫓아오는 다음 단계잖아요. 글쓰기 대회라든가 읽기 마라톤 같은 데를 제법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 참여했던 독서 동아리들을 꾸준하게 운영 잘하고 있는지 또는 관리 측면 또는 지도 측면 또는 어떤 게 필요하세요? 라고 관해서 한 번쯤은 물음직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오늘 여기에 앉으니까 새삼 그게 막 올라와가지고요. 가서 당장 아까 무슨 과지? 제가 전주시 선생님 봤어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도 그런 과가 있을까? 뭐 도서관에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굳이 한마디로 하면요. 관은요. 가만히 앉아있어서 고정화되면 안 돼요. 움직이셔야죠. 그 많은 다양한 계층들,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 그리고 책이라는 게요 저희가 읽어주면 그 감동을 그대로 같이 느끼고 어르신은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쓰고요
어린이는요 미래의 주춧돌이 되거든요. 학생들은요 동력이 돼요. 내가 2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장이 없으면요 우리 사회적 독서라는 말을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불편한 주제에 저는 독서 모임에서 많이 던집니다. 그리고 캠페인하자 하고 방문하자 하고 많이 그럽니다. 근데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은 여성분들이 대다수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저는 못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그 단계에 있는데요. 관여하는 건 움직이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발굴하고 필요한 인력은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거를 제도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주시 도서관 정책과 도서문화팀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예,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사례를 오늘 이렇게 접하지 못했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독서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몰랐을 거잖아요. 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알았죠? 예, 알고 나선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해야겠죠. 네. 이제 이병성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 기반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풀어가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선생님. 네. 어느 하나 없겠죠. 네네. 시작부터 지속까지 사실 동아리를 하나 만들고 이끄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제 더 이제 저도 스스로 만들고 있지만 도와드린 입장에서 지역이라서 소도시라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런 동아리나 아니면 독서 동아리 혹은 그런 새로운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를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학교 때부터 회사 가고 이제 사회인으로 네, 쭉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독서 모임 여기서 운영하신 독서 모임 하나에 참여해 보는 경험 그런 경험을 아직은 다 모두가 누리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그게 없는 지역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 드릴 때 그 실체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심을 그걸 끌어낼지 그리고 안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시작하게 도와드릴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험의 부족에 대한 그로 인한 관심이 자체가 좀 적다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끌어올릴까가 늘 고민이고 네, 숙제입니다. 네. 아, 그 대답으로 또 우리 아까 오회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에서 작지만 함께했던 의미 있는 활동들을 기록해서 남기는 것도 새로운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강성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서 동아리가 책 읽기라는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공동체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죠. 예. 뭐 많은 노력과 많은 지원이 있으면 정말 네. 좋겠죠. 네. 그 독서 동아리 그 공간 나눔 사업 저희가 할 때 그 운영진 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책을 읽는 거니까 우리가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다 같이 읽게 하고 함께 토론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각각의 독서 동아리들은 그들의 색깔과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읽고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이 책을 선정해서 이 책을 읽으십시오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건 무의미하다. 각자 읽고 각자 원하는 책을 읽고 삶의 터전인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들을 같이 나누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다르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책을 읽고 나서 공통의 미션이라든가 관심사를 우리가 풀어내는 그 숙제를 하나씩 던져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책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공통의 뭔가를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저희 도서관에 있는 독서 동아리가 이번에 그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 외에 별도로 작가 강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실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작가를 만나고 뭔가 특별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좀 예산이 없는데 그런 별도의 작가의 만남이라든가 뭐 책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독서 동아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온라인에서도 전주 이야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전주 사람들은 좋겠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우리 동네에서는 뭐 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전주에 이욱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주도해서 독서동아리 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그때 민간의 주체성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지점인지 궁금합니다. 그 전주시가 처음부터 독서동아리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7년도에 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전주에서 유치해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전국 지자체 29개가 함께하는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저희 시장님께서 초대 회장으로 초대를 받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 회장으로서 어디 가서 좀 내세울 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서 생태계가 공동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매년 지금까지 6회째 지금 전주 독서대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독서대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의 그 책 생태계가 함께하는 책 축제거든요. 전주는 봄에 전주 국제 그림책 도서전을 개최합니다. 가을에는 전주 독서대전을 개최하고요. 1년 내내 그 책과 함께하는 축제가 이어지는 도시인데요. 아까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아까 책 생태계 독서동아리를 비롯해서 서점, 동네 책방, 출판사까지 전체가 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지자체 대표로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를 주어졌는데 사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하루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짧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편안한 분위기로 다시 돌아주셔서 고맙고 전주시는 지금 관 주도로 지금 사업들을 많이 펼쳐나가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 주도로 이 사업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평가를 공유하는 그런 식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독서동아리 연합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매달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연말이면 당해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을 신규 개발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독서동아리가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와,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예. 여기 온라인에서도 초록초록이란 분이 얼마 전 전주 다녀왔는데 정말 지자체가 도서관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발표까지 들어보니 그 안에 내용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치지 마시고 예 끝까지 가시라는 응원의 메시지까지 같이 왔습니다. 아, 저는 2019년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에서 사회적 독서란 말을 처음 접했어요. 그리고 그때 독서 동아리가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까라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김윤아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책꾸러미.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가 이루어지려면 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같은 책을 읽고 싶은데 그 책들을 다 구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책꾸러미는 북미도서관에서도 다양하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운영이 된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 가서 요구를 해라.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복권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상호대차가 잘 돼 있으니까 상호대차를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 책꾸러미가. 그래서 제가 이 여기를 준비를 하면서 전주에 있는 그 책꾸러미 목록도 다 한번 봤어요. 보고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었다길래 매뉴얼도 PDF 파일로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꾸러미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2017년도에 그 독서 동아리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 구입에 따른 비용 지출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전주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리더 한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활용했던 도서 600권을 저희 도서관에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태 조사 결과 저희가 동아리마다 도서 구입 비용을 다 일일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꾸러미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한 권에 한 종에 다섯 권을 저희가 구비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본부에 587종 3,249권을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비치 희망 도서도 신청받았지만 활용하는 도서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까운 도서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독서 동아리 활동이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독서 동아리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여쭤보면 지금 독서 동아리 없앤 건 아니고 지금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책꾸러미 사업이 이렇게 많은 대출량은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한 220회 정도 진행이 됐었고 한 1200건 정도 대출된 상태입니다. 아, 네. 안 그래도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전주에서는 그러면 독서 동아리가 사실은 개인적인 그리고 약간 폐쇄적인 동아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전주는 통계를 어떻게 관리하냐? 예, 궁금해하셨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다고. 예, 맞나요, 선생님?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들한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5인 이상 모임을 갖고 있는 독서 동아리가 있으면 등록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전주에 지금 12개 시립 도서관을 비롯해서 공사립 작은 도서관이 142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던 부분이 현재 382개가 되었고요. 지금 이 밖에도 저희가 도서관 자체적으로 뭐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사업은 그 전주시에서 선정한 고전 100권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고전도 있고 성인 대상 고전도 있는데 그 고전을 5년 동안 우리가 한 달 한 권씩 그러면 60권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40권을 개인적 독서를 통해서 100권을 함께 읽고자 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자율적 독서 동아리 구성도 있지만 우리가 도서관 주관으로 독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해드렸더니 다들 너무 짧게 명확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토론 1부를 마무리하면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승우 선생님께서 미리 질문지를 주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서 글 쓰시는 분 입장에서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있지 않을까? 만약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책을 알고 있으면 어떤 책인지 좀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병성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왜 저부터 계속? 네, 뭔가 잘못했나? 네. 농담이고요. 공동체를 강화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일단 관계와 대화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책으로는 뭐 비폭력 대화에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은 독서 모임, 실제로는 독서 모임을 해온 분들의 예, 이야기가 담긴 책들도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관계 사실 좀 어려워서 네네네 어려운 부분이라 저는 그 유쾌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책 있죠?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지금 절판 도서이더라고요. 네, 근데 네, 중고로 구해서 보시면 사실 독서 모임과 대화는 굉장히 즐거운 거잖아요. 재밌는 거고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너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즐거운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디테일이나 가이드들이 잘 나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폭력 대화라는 책과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네, 가이드북 두 권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작당이란 말이 네. 예,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정신 선생님. 저희 그냥 좁게 범위를 좁게 저희 독서 동아리로 한정을 한다면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 10월까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빨리 달렸거든요. 80만 원 받은 대가가 정말 바쁘더라고요. 책 사야죠. 그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좌석이랑 금액 다 나오는 거 증빙해야 되죠. 정말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동아리원들이 올해는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지원받은 거라서 너무 쉽거나 너무 애기 같은 거는 읽지도 못하지 않냐. 보는 눈이 있는데 그 작년에 힘들었다고 올해는 절대 하지 마라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올해 어떻게 할까 했더니 글도 안 쓰겠고요. 어려운 거 읽지도 않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단편소설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단편소설을 카톡에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야 딱 두 권 지난달 하얼빈 읽고 다음에 이제 눈물 한 방울 이어령 교수님의 그거 해놨거든요. 이렇게 독서 동아리 할 때 우리 작게 우리 그룹원들로만 보면 그룹원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건 합의하면서 특히 좋은 건 저희가 이제 50대, 40대, 60대 여성들이 주로 오다 보니까 제주어나 제주 사람들의 어떤 삶의 흔적들을 다루는 책은 정말 재밌어요. 이거 네 어떻게 기억하고 있니? 지금까지 할머니한테 들었지. 나는 깜빡 잊고 있었어. 이런 것들 우리의 몸에 숨어 있는 것들을 되살려내는 책들이 좋았어요. 좀 넓게 제주 지역 사회를 말한다면 제주는 이주 열풍이 한참 일었잖아요. 지금도 작지만 지속적이고 그래서 이주에 오신 분들 대다수가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곳곳에 살면서 문화나 예술을 전파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거든요. 그 과정에서 책들을 많이 내놓으세요. 근데 그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주에서 사실은 좀 지역 문제, 지역이 해결해야 될 어떤 사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출판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가워요. 제주다운 출판도 되고 이주민들이 와서 조금 더 높은 문화예술 또는 제주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책들도 출판되고 이게 균형을 잘 잡으면 책이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사업을 5년 동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23개 반 약 한 3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읽고 토론하고 또 이런 것들을 실전적으로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공동체에 필요한 책. 앞사람들이 얘기하는 동안 저는 앉아서 무슨 책을 얘기해야 되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제가 속해 있는 독서 동아리에서 했던 것 중에 뭐 모두가 고전이라고 하는 월든을 얼마 전에 읽은 그 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거기에도 월든이 계속 소환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책이 굉장히 두껍고 힘든 책이었는데도 읽고 나서 우리가 되게 뿌듯해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책을 읽고 나서 한 분이 우리 마을에도 월든이 있다. 우리가 직접 가보자. 그래서 그 낙생 저수지 옆에 그때가 봄이었는데 막 들꽃도 피고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그 주도하에 김밥을 싸들고 낙생 저수지에 가가지고 그 돌에 쭈구리가 앉아서 전부 김밥 먹으면서 아 월든이 굳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찾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봄날을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지역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책이 뭘까 이런 거는 사실 그 마을 사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마을과 잘 어울리는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면은 거기에 더 적합한 책 또 우리 마을이 필요한 책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외상 관장님. 네. 필립 파피어스라는 동화 작가의 책 중에서 줄넘기 요정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줄넘기 요정은 당연히 줄넘기를 아주 잘하겠죠. 근데 그 요정을 뛰면 어느 마을 뭐 이렇게 판타지 같은 어느 마을에 그 마을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줄넘기를 잘 했대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 아이들도 잘하고 이런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도 줄넘기를 잘해서 손자 손녀들도 잘하는 예전에 우리 고무줄 놀이를 네. 잘하던 마을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느 골목에서나 다 고무줄 놀이를 했던 것 같은 그 마을에서는 줄 하나만 있으면 놀 수 있는 놀이 이게 이제 줄넘기니까 가난한 마을이었고 그 가난한 마을에 줄 하나만 있어도 놀 수 있는 자연과 그 놀이감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놀았는데요. 그 놀이를 하다 보면 놀면 이제 고무줄 하면 고무줄 놀이 노래가 들어가잖아요. 줄넘기도 놀이와 더불어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 노래가 아이들이 부르는 그 구전 가요 같이 배고픔 어떤 뭐 무엇 하나 맛있는 빵 하나만 있으면 부러울 것 없겠네 뭐 이런 네, 노래 가사가 담긴 그런 노래를 부르고 또 줄넘기라는 게 공기 놀이처럼 또 고무줄처럼 이렇게 단계가 계속 색색이도 하고 엇갈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러면서 누가 제일 잘한다 막 이러는 이제 그 내기도 하고 마을 안에서 장기 자랑도 하고 이렇게 어울려 많이 놀았는데 그 마을의 언덕을 개발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시장님과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 다 와서 이 산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무엇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언덕은 줄넘기 하면서 뛰어놀던 그 마을에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었어서 우리의 줄넘기 언덕을 파헤치면 안 된다,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 도대체 그 줄넘기 언덕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시장님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줄넘기 언덕 그까짓 게 여기 평지에서 하세요. 아니면은 이 저쪽에 만들어 드릴 테니 거기서 하세요. 하지만 대를 이어서 줄넘기를 놀았던 그 언덕은 이분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어서 그 다음 정책 뭐 어느 시점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과 이 마을 주민들이 내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시기까지 줄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 약속을 다시 재고해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까 있고 그게 가능이나 해요? 막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해버렸어요 시장님이. 근데 온 마을이 나와서 줄넘기 필리버스터를 한 거죠. 네, 뭐 하고도 남았어요. 아직도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루 종일도 넘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열흘도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의 과정에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땐 가장 고령의 할머니가 내가 왕년에 줄넘기 좀 했는데 하면서 나오셔서 높이 뛰기, 구름까지 뛰기 막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할머니가 줄넘기 요정이었는데요. 네, 그 책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고 놀이가 담겨 있고 노래가 담겨 있고 마을의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걸 뚫고 나가는 것들이
즐거우면서 또 힘을 합하는 이런 이야기, 마을은 누가 지키는가 라는 부분에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아이와 어른 모두 같이 읽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추천해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들 들으셨죠? 줄넘기 요정 다, 예,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하승우 선생님 어떠세요? 질문에 네. 답이 좀 되셨나요? 아, 네, 네, 줄넘기 요정 얘기 너무, 네, 마치 얼마 전 봤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에 나온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어떤 네. 마음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가 많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이제 공동체가 강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활동들이 현장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을 생각해 보시면, 가령 뭐 도서관에 이런 데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도, 한편에 보면 약간 자기개발적인 도서에 관심 되게 많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꼭 병립하는 게 양쪽 다 있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책을 읽을 때 약간씩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약간 마음의 여유나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좀 다를 것 같아서 지금 뭐 어떤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네. 제가 쭉 들어보니까 독서 동아리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독서 동아리가 좋아하는 책도 다 다양하다. 그 지역에 맞게, 사람들에 맞게 그런 책들이 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계속 응원을 엄청 많이 해주고 계세요. 독서 동아리 영원하라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들으셔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요.